지난 13일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등산로에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을 공격했습니다. 멧돼지가 아니라 저랑 우리 개를 사냥을 한 거죠. 그 일로 반려견과 주인은 심각한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멧돼지 잡아야 되니까. 멧돼지보다 더 무섭죠. 섬뜩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섭죠. 공포심을 느낍니다. 예. 주민들은 물론 등산객까지 많이 찾는 둘레길. 사냥개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해발 487m인 노고산. 빼어난 자연경관 덕에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한번 그냥 올라가 봤어요. 사냥개를 그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일반인들 어떻게 된 거냐고 무서워서. 사냥개가 풀리잖아요, 여기. 풀어놓은 건 좋은데 사전에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그거를. 사냥개 있으니 조심해서 등산할 때 조심해라.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 그런 사건이 나네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 겸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의 공격으로 한 여성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개가 출입 가능한 산이라서 같이 산책 운동할 겸 해서 그날 같은 경우는 그냥 둘레길 걷고 출근하려고 했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피해자. 맞은편에서 개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주인이 뒤에 오겠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 7마리가 다 같이 저희한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물기 시작했죠.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7마리가 순식간에 다리와 손 등 온몸을 물었습니다. 네. 허벅지는 3곳이나 꿰매야 했고요. 반려견 역시도 몸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진짜 아찔하고 거기에서는 아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뿐이 안 했으니까요. 확실하게 사냥을 했어요, 걔네들은. 걔네는 걔네 의무를 충실히 했는데 단지 멧돼지가 아니라 저랑 우리 개를 사냥을 한 거죠. 사냥개들이 왜 등산로에 나타난 걸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멧돼지 사냥이 허가된 구역이었고요. 문제의 개들은 수렵견이었던 겁니다. 개가 아니면 사람이 이 악산을 다 지칠 수가 없어요. 개를 꼭 활용해야지. 이거 금방 같아요. 그럼 뭐 10m. 당시에도 멧돼지 사냥을 위해 풀어둔 사냥개들. 개 소리가 나와서 뛰어오려고 이렇게 개하고 쌉살개하고 쌈이 붙었나 봐요. 주인이 안 내려가면 개도 안 내려가요. 그러기 때문에 개를 얼른 분리시켜. 사냥개들은 주인이 도착한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짐승들만 물지 사람은 절대 절대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거의 안 문다. 저렇게 낮아도 기사님이 아무리 있어도 때려도 안 물어요. 등산로에서 멧돼지를 마주하는 것도 두렵지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를 마주하는 건 역시 큰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멧돼지 수렵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냥개들. 사냥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아닌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돼지 사냥하는 개는 전부 믹스견이거든요. 성품이 이제 강한 것들. 돼지 같은 거를 보면 한 번 이제 물면은 놓지를 않아야 돼요. 그런 장점을 살린 개들하고 이제 교미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죠. 사람을 한번 공격한 개는요, 다시 그게 반복이 돼요. 그 개는 없애야 돼요. 허가는 나요.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레길지언정 여기서는 우리가 사냥 허가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냥을 하는 것이죠. 야생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인근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낮에도 출몰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 여기 내려와서 여권 내려온 것도 봤는데 뭐. 이 철조망을 봤어요. 이거 봐. 이게 참. 단단한 철조망도 멧돼지들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여기도 와서 뭐 멧돼지가 분상을 이렇게 꺾어댄다고. 분상을. 분상? 파헤치고. 조상들의 묘지까지 훼손했다는 멧돼지들. 이 바닥을 전부 다 잔디 없애고 다시 깔은 거고. 인근의 다른 농가 역시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뚫었잖아. 피해를 막고자 쳐놓은 그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게 심어서 거름 줘서 다 했는데 다 뜯어먹어 뭐 무척 약올랐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 야생 멧돼지로 인해 산 인근에 위치한 농가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망으로 하고 그냥 쳐질 망으로도 하고. 민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멧돼지 퇴치 방법인 사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 소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좀 써놓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더 조심을 하죠.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핸드폰에 문자가 가게. 전화 문자 띄워갖고 등산객들에게 알려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죠.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사냥개가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 걸 본다고 하면은 놀란다는 얘기죠. 관할 시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고양시에서는 녹지과 협의해서 둘레길과 등산로 예,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많은 수의 현수막 제작해서 부착해서 최대한 이런 사고 빈도를 줄이게끔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야생 멧돼지 포획에 관련한 안내 고지는 물론이고요. 총기 및 사냥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